안녕하세요. 화이트맨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롯데월드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정말 너무 웃기고 재밌는 썰이라 여기에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예전에 롯데월드를 제가 놀러 갔는데요. 거기 가면은 그 자이로 드롭이라고 50m 높이서 떨어지는 말고 X 드롭이라고 이 조금 낮은 높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잖아요.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타러 갔었는데, 제가 자이로드롭 한두 번, 세번 타봤거든요? 근데 엑스드롭은 좀 낮으니까 별로 안 무섭겠지 하고, 타러 갔어요. 근데 대기줄이 있었는데,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, 한 40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떻게 타는지 봤더니, DJ가 있더라고요? DJ가 이제 그 손님들한테 말씀을 하는데, 되게 웃긴 멘트 같은 걸로, 이렇게, 손님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두번 텀이 있었어요. 제 앞에 두번 정도 탔거든요. 그게 어떻게 얘기하나 봤더니 그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한번더 올라가는 거예요. 어떻게 된 거냐면 그한번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DJ가 말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재밌으셨어요? 그러니까 사람들이, 네! 이래서, 한번더 타고 싶으세요? 네!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이제, 박수 세번 시작! 딱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짝, 짝, 짝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, 이게 페이크를 쓴 거예요. 이 DJ가. 짝, 짝 하고 세번 치기 전에, 올라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, 이게 숨을, 이게 참고 있을 때 올라가야 안 무서운데, 짝, 짝, 에이!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내가 그거를 뒤에서 본 거예요. 너무, 웃기잖아요. 다음 차례가 전데. 그래서, 아, 내가 저거는 속지 말아야겠다. 저 완전 너무, 식상한 페이크다. 저렇게 웃기는구나. 재밌게 하는구나. 그래서 제가 그세 번째 이제 텀이 돼가지고 그 자이로드롭, 엑스 드롭을 타러 갔어요. 타러 갔는데 처음에 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, 올라갔다 내려오고,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안전바를 이걸 꽉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. 잡고 있었는데 그두번 내려갔을 때 갑자기 DJ가 그러는 거예요. 여러분 한번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네 했어요. 근데 저는 약간 무서우니까 이를 악물고 이랬어요. 그 여러분 올라갑니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제 올 것이 왔다. 박수 세번 시작이 나오는구나. 그래서 여러분 올라갑니다. 박수 세번 시작 안 하네? 올라갑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러고 잡고 있었거든요. 이러고 안전바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.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? 올라갑니다. 안전바 올라갑니다. 아니, 저 영혼이 멘탈이 나갔었어요, 제가. 진짜.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, 아, 이 DJ들이, 롯데월드 DJ들이, 이 페이크를 여러 가지로 이 레파토리를 바꿔서 쓰는구나. 진짜 대단하다, 감탄하다,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요. 예. 재밌었던 썰이었습니다. 여러분,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네, 다음에도 더 재밌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